사스코비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안덕성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덕성 교수께서는 의사협회의 우리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덕성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을 마련해 주신 3개 단체와 3개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은 SARS-CoV-2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소속한 데가 명예교수긴 하나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연구소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제가 소속한 기관하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식 의견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냥 개인 임상의사 출신 연구자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그 SARS-CoV-2 이렇게 이제 풀명을 적어주셔서 제가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모르더니 다시 한번 확인을 봤더니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2라 그럽니다. 그게 먼저 의료계에 미친 영향 보기 전에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복지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치가들이 이 틈을 타서 어떤 방역에 대한 정치 지적화를 하고 어떤 나르시즘을 보여주고 세계 최고의 방역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바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세계 최고인가라는 의구심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이라든가 전염병을 틈타서 속칭 민주화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자꾸만 전체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데올로기가 등장했습니다. 공공의료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념 자체를 굉장히 정의하기가 힘들고 이름 자체가 과거에 그냥 국공립 그러니까 소유 형태에서 다르게 자꾸 확정해 보려고 그러는데 영어로 번역도 안 될 뿐더러 억지로 번역을 해도 뒤집으면 우리말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본질보다 이것이 뭐냐라는 데 하는 논쟁이 훨씬 더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지금 논리를 갖고 나온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이고요. 사회 전체가 방역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중에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험까지 갖고 있고요. 이번 정권은 저번 국회에서 이미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국회 회기 마지막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압승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끌고 나와서 다시 또 공공의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의대정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고 급기야는 전문직과 이걸 뒷받침하는 관료주의 정치들과 충돌이 벌어나서 의사 파업까지 일어났고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정책 전문성에 편향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이 지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미친 영향을 좀 더 좁혀서 의료 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건 의료기관의 감염성 취약성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경험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감염병의 취약성은 뭐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 소비의 급격한 감소하고 많은 개원의들이 경영난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과는 아주 힘들어하고요. 정부에서 이들을 자영업자에 대한 시각이 그래도 좀 나아져서 보상은 하긴 하는데 그 손실 보상 기전이 불안전하는 반면에 또 한편 의사만 잘해줄 수도 없는 게 또 사실이고요. 정부가 큰 고민을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바꿔서 비대면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이제 원격 의료, 솔직히 원격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전화 진료를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그 의석을 내세워서 우리 보건복지 정책의 사실은 그 전통은 명령과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예방의학 역사를 보시면 그 의료 정책을 담당했던 위생과는 헌병사령관이나 경찰서장이 하는 그 경무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는 그런 보건복지에서의 민주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파업을 지나고 나면 2000년대도 그랬고 정부나 국회주도 정권을 가진 사람은 의사단체에 대한 비난과 그런 여론전들을 벌이고 지금 수도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 저렇게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 면허를 뺏겠다, 하겠다. 그것이 다 통과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놀랐는데 대구에서 처음에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대구시 의사회장이 대구로 와달라는 호소에 전국에서 의사 3천 명이 응답했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중에는 자기 개업하는 걸 버리고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무슨 보상을 요지도 않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는 속칭 얘기하는 자꾸만 그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 자신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의료진들의 자원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급한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또 특히 그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젊은 의사, 속칭 공중보건의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우리가 가난한 때 한 50년 전쯤에 만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한 월 300만 원 정도 주고 2천 명 이상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건 한국이 갖고 있는 대단한 의사의 인적 자원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놀랍게도 과거하고 달라서 교수들도 아닌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영문 논문도 많이 출간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도 출간했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확실히 다른 세대임에 틀림이 없고 이들의 전문성을 좀 살려줘서 효율적 방역체계에 들어가서 같이 가보는 새 활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신분상 공중보건의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신분으로서 이렇게 자꾸 하대를 당하면서 어떤 가벼운 수의 참여는 불구하고 또 소속 기관별 보상이 똑같은 일을 했어도 소속이 어디였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인권 침해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좀 더 잘 교육을 시키면은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도 좀 참여시켰고 이들이 본래 일 이후에 투입됐을 때는 적절한 위험수당이라든가 보상도 잘 해서 신나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데 이러한 소중한 국가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권이라면 좀 더 이 사람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2천 명이 넘는 자원을 쓸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 이후에 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하부구조로 의사들을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구하는데 힘든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감염병 또는 재난 발생지 의사회가 중심이 돼서 의료인력을 조달하자라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현재 의협에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했고 희망회원으로서 선발해서 상설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의 의료기관과 또 의사회와 긴밀한 협적체제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차후 작업으로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개발이 끝나면 어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회도 동원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주요 활동으로는 만든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선별진료소라든가 중수본 지원 요청에 또는 병원 배치 등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조직을 통해서 보냈고 지원자는 1300명이 넘었고 52개 기관에서 요청 인력 요청을 해서 225명을 파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또 백신 접종 지원팀을 구성해서 시도의사회 추천한 18인으로 정부와 협동해서 백신 접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지원단은 이미 홈페이지도 개설됐고 향후 의협의 리더십이 바뀌어도 계속 좀 더 발전시켜서 나라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같이 물론 하겠지만 힘들 때 정부 말고도 민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번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사실 수익의 한 3분의 1 절반 정도가 줄었대는데 이것이 의사 개인의 수익이 아니라 이게 매출에서 감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자영업자하고 똑같이 임대료 내고 직원 고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가 분노가 불불 끄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감염을 통해서 다른 감염병이 감소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의기관의 내원 일수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3%인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의연구 비용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또 의사 자체도 이 감염병을 맞이해서 열나는 환자가 왔을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충분한 운영 자금을 갖지 않은 영세상들도 많기 때문에 적기 보상, 비급여 보상의 문제점 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정확한 손해 사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않고요. 그럼에도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원하는 것들이 우선 세금 감면을 해달라, 유예를 해달라, 방역 물품이라도 좀 제때 해달라, 그 다음에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포함해달라든가 직원 휴업수당 등 인건비, 의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을 좀 배려해달라, 그 다음에 금융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급여 청구 이런 것에 대한 지급이라도 빨리빨리 좀 선순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체계가 이렇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아닐 것이다. 재난이라든가 향후 앞에서 축사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은 또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 봤을 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한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의료전달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고 게이트키핑, 어떤 의료제에서 그 개편 우리말로 뭐라는지 갑자기 생각 문지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 대상으로 해서 전국 의료기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무한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뭘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분절형 또는 단절형 의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자꾸만 고비용 저효율에 종합병원 집중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많이 될 거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의료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생존 확실히 이제 위협이 왔는데 특히 우리들이 옹호하던 의사들이 좋아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취약성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을 때 어떤 포지티브 레인포스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 증가가 눈에 보였었는데 이게 감소됐을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게 더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이용 감소하고는 좀 무관한 어떤 예산제적 지불 보상 제도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 형태는 어떤 환자 지역에 있는 주민 어떤 불특정하게 병원과 관계없이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는 질병 관리로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집단 관리료가 매년 얼마 이렇게 지금도 만성질환 관리지도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서. 그래서 고정 수익이 생기고 나머지 행위별 수가를 했을 때 이것이 병존하게 하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서 일정 단위의 공급자와 일정 단위의 소비자가 모이는 것들이고요. 또 이것은 한 사람의 그 개원이가 하는 것보다는 일정 단위를 형성해서 몇 사람이 모이건 간에 또는 1, 2차 또는 1, 2, 3차 다양한 형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의료 성과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적절한 의료 규모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고 의사로서도 훨씬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혼자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을 돌보는 것과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12만 명의 주민을 돌보는 것은 옵션 자체가 오른쪽이 훨씬 많아지고 성과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지불 제도를 현재 질병과 과정에서 질병과 건강 또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 향상의 성과가 입증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공급자 보상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존 조직의 재조직화인데 그것이 사실은 또 쉬운 건 아니고요. 공급자 간의 협치가 필요한데 이 협치란 단어는 이건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협치란 건 여러분들도 다 뭐 이해하실 겁니다. 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WHO에서 그 나라별 의료의 퍼포먼스 평가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스파이더 다이그램 다이아몬드 그래프를 쭉 보면 다 좋다가 한 군데가 푹 파이는데 그 사람 그 외국인들이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자산. 소셜 캐피탈이 뭐냐면 혼자서 하지 못하는 건 남을 이용해서라도 협치를 하면 그것이 커버가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메디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최고 상위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질병군이라든가 또는 인구 집단 등 다양한 수준의 연합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이에 따라서 의사들도 다양한 근무 형태 선진화되면서 보다 많은 의사들이 세션 개념이 들어오고 대학 교수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 하겠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근무 형태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참고로 이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선진국에서 의사 인력을 보면은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몇 세션만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든다 그래도 이것이 또 전통적으로 내리는 방식, 복지부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명령과 통제를 한다면 뭐 그건 틀림없이 실패할 거고요. 전문직에서 이제 반발할 것이고 그거보다는 전문직과 협치를 하던 전문직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줘서 이것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거나 또는 사전 교육을 먼저 시켜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 즉 헬스 가버넌스에 대한 언급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대적인 가버넌스라는 것은 비전문, 그러니까 비공공단체, 즉 전문직 단체도 포함하고 명령과 통제, 복종 이런 것이 아닌 다양한 절차와 실천을 포함하는 법적 또는 다른 조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마크로, 메조, 마이크로인데 마크로는 뭐 정부, 국회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메조는 중간에서 이제 큰 공급자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가 들어가겠는데 마이크로 단체는 실제 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또 그걸 당하는 사람들인데 복지부는 마크로는 기부가 있어도 마이크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대개 같은 정책을 반복시도 하는데 결국은 정책 구현을 위한 하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거 WHO에서 또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보건의료 할 때 명령, 통제, 복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문직을 빨리 조기부터 끌어들여서 같이 해라. 그래서 전문직 주도로 해서 어떤 존중을 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같이 좀 고민하게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던져주고 해보라 그러면 전문직 단체는 태생적으로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보이는 어떤 그 과학적 근거로 해서 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아직도 그때 한 실수가 그대로 그냥 답습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거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수는 국민의 복리라든가 무슨 뭐 진짜 우리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의료에 필요한 것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청탁 법안들을 자꾸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그러고요. 이미 거기에 합리화를 위한 결과 사전 연구 같은 거를 주문하는데 결과는 이미 사실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주문형 같은 것들이 많고 친정권 관변 연구자나 학자를 선정해서 그들과 논의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랑 했다 그래 이름도 이상하게 무슨 보험의료계라는 정부가 만들어낸 집단이라고 뭘 한다든가 그 자기들 의견을 자꾸 반대하면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또 거기다 도덕적 흥결성을 내거나 그리고 당정청의 의결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체하고 왜곡된 과학적 근거로서 사업이 실패하고 또 설령 밀어붙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공무원이 바뀌면서 지속성도 없애주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으려면 전문직과 훨씬 먼저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향을 주면서 원격 의료 소리 없이 그냥 슬며시 들어왔는데 워낙 사태가 위중하고 초기에 심각했기 때문에 전화 진료하는 것을 거기에 어떤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화 진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원격 의료 일부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란 글씨로 쓴 거는 상급 종합병원의 76%가 참가했고 의원은 3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 20% 가량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전화 진료에 참가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들입니다. 이것이 정부국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무슨 과가 많이 받나 그랬더니 역시 내과, 신경과, 정신의학과 다른 얘기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만성질환, 즉 약을 쭉 드셔야 되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서 이 전화진료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재난사태 이런 때 전화진료가 유용하게 썼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 처방 횟수를 보면은 처음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몰리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는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의원 포션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데가 의원에서 했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12.7%, 종합병원 22, 둘이 하면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에서 가장 높은 이용을 보였고요. 전화 진료라 그런지 통상 우리가 하는 원격 의료에서 이용보다 우리하고 좀 다른 현상인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전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도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뭐 저도 좀 있으면 70이 될 건데 복잡한 휴대폰의 기능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역시 거기에도 또 사람 어쨌든 간에 70세 이상이 총 진료의 3분의 1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제가 판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만들어 드리고요. 저희한테 파생 연구 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번 질적 연구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연구소 차원에서 한번 뒤져볼 일이고요. 파업을 언급을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그 위중한 사태 중에서 파업까지 왔는데 이 파업이 오게 된 것은 2000년대에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저희가 그만큼 국제사정을 몰랐고 무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이라는 게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 1900몇 년, 1800몇 년 이런 때 들어오면서 그때 피고용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의사의 이익단체 분명한 조합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의사단체가 조합도 이익단체도 있고 공익단체 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런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사회는 의사단체가 뭘 하면은 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면 비도덕적이랑 어떻게든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의료기관이 거대하고 거대 자본화 그러면서 지금 대학병원의 연 매출 그룹 막 조단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본래의 자유업이란 것이 아닌 피고용인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전체 의사의 3분의 1만이 이제 자유업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비고용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설령 개원을 했다 그래도 매달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되는 원래 급여를 받는 거는 자유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유업의 신분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사회학자는 전문직의 탈전문화와 노동계급화, 프롤레타리아니제이션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 중에 우리가 필수 의료 보장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권리고 이걸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다 선진국들이고요. 20세기 들어와서만 현재 300여 차례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좋다고 예를 드는 의료가 좋다고 예를 드는 나라들 무슨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일수록 훨씬 파업이 많았고 아주 심각한 파업들도 많아서 여기서는 이것은 전문 직업성 수호란 중요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직업성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사들도 훼손시킬 수 있지만 정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이라든가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본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항하려면 튼튼한 이익단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비난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단체들을 양성하고 쾌백주 같은 데가 보시면 한 40몇 개 보건의료직 쪽은 반드시 두 개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익단체, 하나는 면허, 행정처분, 교육만 담당하는 공익단체로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거고요. 그래 이제 파업을 하고 나니 정치가들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잘 모르지만요. 여기서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조건 조합의 일을 하는 것, 이익단체가 하는 건 나쁜 일. 근데 사실 정치가들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이익단체로서 역할도 저희가 눈에 보이는데 청탁법안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을 때 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의 결과, 불구나 사망이 있다 그래도 의사를 갖다 형사범죄화해서 형사처벌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특히 캐나다, 영국, 영미적 법안에서는 안 하는데 영국에 그게 남아있고 2년 전에 전공의가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처벌했다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6년간 2013년에서 17년, 몇 년인가 1, 2, 3, 4, 5년간 4명밖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670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한다는 프랑스도 영국의 2배 정도인데 여전히 프랑스를 갖다 대도 이거는 어떻게 이게 도대체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데 이건 그래서 무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일본에 뭐 그게 남아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일본을 조사해 봤더니 그건 더 없고요. 그다음에 독일을 가서 봤더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의료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무슨 의사가 강간을 했다거나 뭐 사기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반 형사범죄는 저희도 옹호할 리는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의사들을 방어 진료로 하게끔 법망만 피하면 되게끔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승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이건 좋은 자료가 프랑스께 있어서 하나 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민사 있고 형사 있고 행정법원 있고 까만 글씨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심제 파기원이라는 게 우리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행정법원하고 오른쪽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전문직들에 적용되는 거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규제. 그래서 그 자율규제가 지역마다 면허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라 국가 면허기구가 있고 그거는 행정법원과 같이 국가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지 이걸 형사처벌로 해서 다루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과도할 만한 형사처벌이 어디든지 다 들어와 있어서 참 큰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에서도 그 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교육부 총리도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무관용으로 법정 최고의 처벌을 하겠다. 자기들이 지금 법무부가 판사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그 일제 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뭔가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의 그 형법화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젊은 여당 의원이 경쟁적으로 이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법들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면허와 의료인 규제를 위한 경쟁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사회에서 하고 있는 맨 오른쪽 기재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 말은 민주화 정책이라 그러면서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전체주의를 지금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의료 정책과 법으로 의료 전문 직업성을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절대로 법은 배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전문 직업성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사고 났다 그래서 업주를 계속 처벌하겠다 뭐 처벌하겠다 기업인들도 아마 우리만큼 처벌을 많이 할 건데 그거보다는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안전을 막을 것인가 안전을 더 좋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프리벤션에 쓸 줄은 모른다는 게 아깝고요. 그래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검사할 것이고 왜냐하면 방어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소모적인 의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는 기초 임상 이외에 우리도 초이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면허기구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는 나라 전체의 어떤 결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료계가 어떤 미완의 전문직업성의 근대화 그러니까 미완의 근대화하고 현재 있는 탈근대화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형사법 들어갔는데 근데 이런 거를 풀어낼 줄 몰라서 그들 역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일제의 그 짜투리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행동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학교육을 바꿔보자라고 미국 의사회에서 만들어낸 게 몇 년 전부터 헬스 시스템스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료제도에서 사회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하고 또 건강 증진의 목표 달성을 동시에 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것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걸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전통적 의학교육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 의료인은 그 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에 정통해야 되고 환자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 조망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choose wisely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검사하지 말고 꽉 알맞은 거 필요한 만큼만 합시다라는 주장과 현재 저렇게 형사처벌을 해서 법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상충하는 거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더 많은 검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수술 전 검사라는 게 몇 가지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긁어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걸로 형사처벌 받은 교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번역에 힘들어서 이거를 건강 시스템 과학으로 지금 번역을 했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한동안은 인문사회의학 또는 비임상의학 그렇게 표현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핵심 도메인 보시면 보건의료의 구조와 과정이라든가 정책, 경제학, 임상정보, 건강정보, 인구집단 건강, 가치기반의료, 건강시스템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섯 개 링을 만들어서 학술활동, 리더십과 변화를 위한 비전, 뭐 팀협력, 근거기반의학 실천, 프로페셔널리즘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임상 외에 이런 것도 좀 더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발전방안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희 감염병 등 재난대처 의료체계 분명히 구축 더 해야 되고요. 의료정책의 가버넌스는 더 민주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직 주도를 해서 정부와 협치를 해서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협회는 계속 이 오주환 교수가 하는 연구를 좀 백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좀 더 지속시켜서 전문직에서 먼저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의사 양성 교육 질문도 있었는데 사회적 책무성 강화해서 기존 의과대학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노력이 현재 KAMC랑 같이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고요. 자원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관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공보일에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고 있는 인적 자원에도 좀 재배치하는 걸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것으로 저희 재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내용 강의 기저발제 우리나라 미료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안덕성 교수께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